네, 주로 노인들을 꼬여서 가짜 몸 보신약을 파는 약장사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돼 가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기관이 초청하는 것처럼 눈가림을 해서 노인들을 불러 모은 뒤에 감언이설로 가짜 노경을 파는 사기꾼 일당들을 카메라 출동팀이 추적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의 어느 동사무소 앞. 관광버스 두 대에 40, 50대 주부와 노인들이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이틀 전에 모두 편지 한 통씩을 받았습니다. 보낸 곳은 사회교육연구연수원이라는 단체. 만 원만 내면 비무장지대와 땅굴을 견학시켜주고 식사와 간식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편지가 집으로 왔는데 네. 사회교육연구연수원이래나? 근데 처음에 우리는 그게 국가 기관인 줄 알았거든요. 동해 통해서. 버스가 임진각으로 출발합니다. 가이드로 보이는 여자가 익사를 떨며 흥을 돋굽니다. 아이고, 야, 가운데 터막 같아. 나 낙표 정도로 찍고 딱 묻어있어, 그냥. 내가 혼자 재롱을 다 떨어야 되겠네, 그냥. 기사님은요, 음악 좀 차한 거 좀 틀어주세요. 이어지는 노래와 춤. 그런데 임진각 근처에서 버스가 갑자기 경기도 파주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도착한 곳은 파주 시내의 한 건물. 젊은 직원들이 노인들을 2층 강의실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난데없이 녹용 육골즙이라는 한약이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사슴을 그 자리에서 딱 죽여가지고 녹용소부터 시작해서 고기, 그 뼈 할 것 없이 몽땅 다 집어넣어가지고 48시간을 데려서 그러면 그걸 잡수신 분들이 혈기가 갑자기 왕성해지고 점력이 빡 좋아지고 손자를 보실 분이 남열달의 아들을 모셨다. 값은 24만 원. 이익금은 농민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거짓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손해를 보면서도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순진한 노인들은 녹용즙을 한 상자씩 받아듭니다. 버스는 다시 임진각으로 떠나고 자유의 다리와 땅굴을 1시간가량 대충 훑어본 뒤 관광이 끝납니다. 문제의 녹용 육골즙은 어떤 약인가? 경북 영덕군의 축산영농조합이 만들었다고 돼 있지만 확인해보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단체. 영덕축산영농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축제군에 있어도 축산영농조합은 하면 돼요. 물론 육골즙도 싸구려 한약재를 섞어 만든 가짜. 이게 녹용 육골즙이 맞습니까? 녹용 육골즙은 그 과놓으면은 젤리같이 끈적끈적해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지 이렇게 물러대들 않습니다. 사회교육연구연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도 없는 사무실. 달력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사기를 쳐온 동네 이름이 낱낱이 적혀 있고 수십 개의 상자 속에 주민들에게 보낼 편지 수만 장이 차곡차곡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만 장의 안보 관광 초대장을 컴퓨터로 한꺼번에 찍어낸 뒤 전국 각지로 발송해왔습니다. 창고마다 쌓여있는 가짜 한약들. 강의실만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고용해 사기를 벌였습니다. 갑자기 방송국에서 저 지금 문산 사무실에 왔다 그래갖고 지금 막 다 없어졌어요. 달아난 일당을 추적해서 만나봤지만 뻔뻔스런 변명뿐입니다. 사기가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일종의 영업입니다. 이들에게 속아 24만 원짜리 가짜 약을 산 주민들이 서울에서만 이미 천여 명. 네, 농협이라는 얘기만 들으니까 이건 뭐 틀림없는가다 하고서 한 거죠.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에 순진한 시민들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땅굴 구경시켜주는 줄 알고 만 원씩이면 괜찮다고 그래서 왔지. 이 약 판다 그러면 오지도 않지. 오지도 않지. 카메라 출동입니다.